사춘기 때나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줬다. 그 결혼은 뭐예요? 자존감이잖아요. 그렇죠? 그 자존감이 있으면 얘가 연예인에 푹 빠져서 뭘 하든 간에 돌아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빠져있는 것도 에너지거든요. 저는 우리 딸이 빅뱅 그때 한겨울에 그 미친 사람들이 한겨울에 콘서트를 한 거야. 영하 막 10도 박 이런데. 그래서 우리 딸이 거기 구경 갔더라고요. 보니까 하도 추운데 가서 보니까 돌다리, 올림픽 공원 돌다리 아시죠? 그 위에가 살려있는 거예요. 여자애, 딸내미가.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네. 별을 집에 와가지고 제가 깔판, 담요, 뭐, 슬리핑백, 그리고 집에 있는 핫팩 다 가지고 가서, 예,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우리 딸이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저의 태도를 잊지 못하더라고요. 우리 아빠가 그날, 다른 애들은 다 뭐, 엄마 아빠가 와서 그러겠어요. 우리 아빠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랬던 거예요.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잖아요. 우리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만 생겨요.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남는 장사보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셨다는 거, 그게 아이 자존감의 보약이 됩니다. 네.